실전 모의고사를 같이 실습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기본 작업 다시 1번 시트는 문제에 제시된 데이터를 해당 셀에다가 데이터 입력하시면 돼서요. 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고요. 기본 작업 다시 2번 시트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식을 지정하는 부분이죠. 첫 번째 제목 서식이죠. A1부터 T1셀까지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홈탭에 가시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한번 클릭하시고요. 세로 가운데 맞춤을 지정하기 위해서 위쪽에 있는 가운데 맞춤 한번 더 클릭합니다. 글꼴은 새 굴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홈에 가셔서 글꼴에서 새 굴림 찾으시고요. 만약에 스크롤바를 이용해서 글씨 찾는 게좀 어렵다라고 하시면요. 위에다가요. 새라고 먼저 입력하시고요. 입력하시면 새로 시작하는 글자가 표시가 되죠. 그래서 새 굴림 보이시면 바로 클릭하셔도 됩니다. 크기가 18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 글꼴 색이 흰색입니다. 홈에 가시면 글꼴에서요 흰색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채우기 색깔은 파랑입니다. 안쪽에 채우고자 한 색상을 파랑을 선택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식 작업하셨고요. 다음 두 번째 서식입니다. D3셀을 선택하신 다음에 날짜 서식을 지정하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에 갑니다. 사용자 지정에 가셔서요. Y는 연도를 표시하는 기호인데 네 자리 YYY년 그 다음 MM월 DD1로 수정하시고요. 확인 버튼 클릭합니다. 다음 세 번째, B5부터 B11까지 선택하신 다음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에 가셔서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에 가셔서 형식에 샵샵샵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원을 붙입니다. 천 단위 구분 기호와 그 다음 원자를 표시하기 위해서 사용자가 임의로 샵, 콤마, 샵샵 0이라고 입력하시고 텍스트 붙일 텍스트 원자 입력하시고 확인을 클릭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C5부터 C10까지 선택하시고요. 백분율 스타일 서식을 적용하기 위해서 홈에 가시면 표시 형식에 백분율 스타일 클릭합니다. A11셀 마우스로 클릭하시고요. 총계를 한자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개자 뒤에서 더블클릭, 한자키 키보드로 누르시고요. 한자 보이신다면 변환을 클릭하시면 되겠죠. 다음 F8셀에 있는 숫자치를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복사 클릭합니다. 인건비 금액이 구해져 있는 B8셀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선택하여 붙여넣기 가신 다음에 조금 전에 복사하셨던 숫자 7을 13만원씩 7명입니다. 곱하고자 합니다. 연산에 가셔서 곱하기 선택하시고 확인하시면 91만으로 바뀐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A4부터 D11까지 선택하시고요. 홈탭에 가시면 테두리에 모든 테두리란 도구가 있습니다. 클릭 한번 합니다. 그 다음 C11부터 D11까지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에 가셔서 테두리의 대각선 방향 테두리 선택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그래서 기본 작업 다시 2번 시트에 서식 작업 다섯 문항 작업해 보셨고요. 다음은 기본 작업 다시 3번에 조건부 서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 서식을 지정할 때첫 번째 데이터 A4부터 H14까지 드래그합니다. 그 다음 홈의 스타일에 가시면 조건부 서식이라고 있고요. 조건부 서식에 새 규칙을 클릭합니다.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선택하시고요. equal 조건은 결석 횟수가 0이고 평점이 80점 이상. 조건이 두 가지인데 둘다 만족해야 되겠죠? equal 다음에 and 입력하시고 가로 여시고요. 결석 횟수가 입력된 C4셀을 클릭하되 C열에 있지만 행의 위치는 달라집니다.
F4 눌러서 C 열음 고정하고 4, 5, 6, 7 행의 위치는 달라지게 합니다. 그 값이 0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시고요. 쉼표. 두 번째는요. 평점 첫 번째 데이터가 H4셀에 있습니다. H열은 고정하되 4, 5, 6, 7 행의 위치는 달라질 수 있도록 F4 눌러서 H열을 고정시킨 다음 그 값이 크거나 같습니까? 8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가로 닫고요. 조건을 다 작성하셨다면 서식을 클릭하셔서 글꼴색은 표준색의 녹색입니다. 굵은 기울임꼴입니다. 선택하시고 확인. 다시 한번 조건부 서식에서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결석 횟수가 0이고요. 평점이 80점 이상인 데이터만 찾아서 서식이 지정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서식의 배점은 5점, 그래서 기본 작업의 전체 문제는 20점이다. 다음 계산 작업 가겠습니다. 계산 작업에서는 다섯 문항이 출제가 되죠. 각각에 대한 8점이죠. 각각의 점수가요. 첫 번째, 남자 기말 평균 점수의 평균입니다. 예, 성별이 남자입니까? 기말 평균의 평균을 가져옵니다. 그 다음, 그 가져온 기말 평균의 값의 평균을 구하고자 합니다. 함수는 tAverage 함수 이용하면 되고요. 조건은 B2부터 B3을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선은 D14셀에 갖다 놓으시고 함수 삽입에 가셔서 데이터베이스에 갑니다. 그 다음 tAverage 함수가 첫 번째 있죠. 선택하시고 확인합니다. 데이터베이스는 표 1에 사업명부터 79.82까지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 필드에 오셔서 기말 평균에 대해서 이 점수에 대해서 평균값을 구하겠다라고 D2셀을 선택하시고요. 조건은 남자죠. 성별 필드에 가서 남자를 찾겠다라고 B2부터 B3을 선택하시고 확인. 값이 구해져 있는데요. 이 값에 대해서 소수 첫째 자리까지 올림해서 첫째 자리까지 올림하여 표시하시오. 그 표시 예로 봤을 때 소수 한 자리까지 표시하는 거죠. 그렇다면 는 다음에다 커서 갖다 놓으시고요. 올림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라운드 업이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열고 맨 끝에 가셔서요. 숫자 값은 tAverage를 통해서 구했습니다. 쉼표 소수 한 자리까지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1이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인데요. 평가입니다. 사원별 1차, 2차, 3차에 대한 평균과 아래쪽에 있는 점수 평가표를 이용해서 평가를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우선 평균값을 구할까요? J3에 갖다 놓으시고요. equal average라고 입력하신 다음 1차부터 3차까지 드래그 하시고요. G3부터 I3이 되겠네요. 그 다음 average 함수 가로 닫으시고요. 이 구한 값을 0부터 70미만까지는 D, 70부터 80미만까지는 C, 80부터 90미만은 B, 90점 이상은 A라고 표시할 겁니다. 이는 물론 첫 번째 사람은 D가 나오겠네요. 조금 전에 구하셨던 average, equal을 뺀 나머지 데이터를 범위 정하시고 잘라내기 합니다. J3셀에 커서가 있는 상태에서 수식에 가시면 찾기 참조 영역에 참조할 표가 수평으로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hlookup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전에 average를 통해서 찾은 값을 마우스 오른쪽 붙여넣기 합니다. 테이블 array는 참조할 표인데요. 0부터 A까지, G13부터 J14까지 또는 앞에 평균 점수 평가를 포함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요. 이제 참조할 표의 범위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는 범위 정한 데이터의 첫 번째가 점수고요. 두 번째가 평가. 평가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2라고 넣으시면 되겠고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이 아니죠. 0부터 70 미만 구간 안에서 값을 가져올 거기 때문에 생략하시면 되겠고요.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평가가 표시가 됩니다.
아래까지 수식은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표 3에 제품 코드 옵션 번호를 참조해서요. 생산 번호를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대문자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생산 번호는요. equal 제품 번호 그 다음 하이픈인데요. 하이픈을 연결하기 위해서요. 빼기를 연결하기 위해서 M% 연산자가 필요할 것 같고요. 큰 따옴표 묶어서 빼기. 그 다음 M% 연산자가 필요할 것 같고요. 옵션의 왼쪽 한 글자가 필요합니다. left 함수가 필요하겠네요. left 옵션에 가서 옵션은 C18셀에 가서 한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쉼표 1이라고 입력하고 가로 닫으면 left 함수를 통해서 옵션의 왼쪽에 한 글자를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M% 기호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 큰 따옴표 묶어서 다시 한번 빼기 하이픈 입력하시고요. M% 연산자 이제는 뒤쪽에 있는 번호를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번호가 있는 D18셀을 클릭하고 엔터를 누르면 생산 번호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 대문자로 표시하라고 했죠. 대문자를 표시한 함수가 UPPER 지금 구하셨던 A18셀에 는 다음에다 커서 갖다 놓으시고요. UPPER 가로 여시고요. 조금 전에 작성하셨던 수식 맨 뒤에 가셔서 괄호 한번 닫아주시고요. 아래로 수식을 복사하시면 대문자로 생산 번호가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표 4에 가겠습니다. 출근부입니다. 출근일, 조퇴, 지각, 결근 처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출근일이 25일 이상이면 0으로 표시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조퇴 처리와 지각 처리 중에서 큰 값을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조퇴 처리는 조퇴가 두 번의 결근 처리 하루로 처리한대요. 지각은 세 번의 결근 처리를 하루로 한대요. 단소수 이하 자리는 반올림해서 정수로 표시한다. 그래서 라운드 함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 라운드는 조금 있다가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if 함수를 통해서 출근일이 25일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그렇다면 0이라고 하겠다라고 그렇지 않다면 조퇴나 지각 처리 중에서 큰 값으로 처리하겠다라고 수식을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라운드는 조금 이따 처리하기 위해서요. equal if 출근일이 25일 이상입니까? 크거나 같습니까? 25보다 크거나 같다면 0이라고 입력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최대값을 표시할 겁니다. max라고 입력하고요. 조퇴를 이 두 번의 하루가 결근이니까 나누기 2. 다시 지각은 세 번 했을 때 하루로 결근 처리할 겁니다. 나누기 3. 둘 중에 조퇴가 많거나 지각이 많은 거를 가지고 표시할 건데요. 우선 맥스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고요. if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면 이 사람 이정수는 출근일 25일 이상이기 때문에 0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했을 때 이 사람은 25일 이상이 아니고요. 지각이 6번이 있었습니다. 조퇴는 물론 나누기 2하면 한 번밖에 처리가 안 되겠죠. 근데 지각이 더 많았으니까 지각을 가지고 나누기 3 했던 이틀입니다. 얘네 둘은 또 조퇴가 더 큰 값이겠죠. 지각은 나누기 3을 하기 때문에 1이 나올 거고요. 조퇴는 나누기 2하기 때문에 1.5가 나왔을 거고요. 두 개는 동일하네요. 얘는 어떤 게 더 높을까요? 지각이 더 많겠네요. 5를 나누기 3을 하니까 1.666 나왔고요. 이렇게 이제 조퇴를 2로 나눈 값하고 지각을 3으로 나눈 값 중에 어느 게 더 큰가를 추려서 결근 처리의 값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작성을 했는데 문제에서요. 라운드 함수를 통해서 정수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25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0이라고 표시한 데는 0은 정수입니다. 맥스를 통해서 나누기 한 값에서 소수 자리가 표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맥스 앞에다 커서 갖다 놓으시고요. 여기에다가 R-O-U-N-D 입력하시고 가로 여시고요. 그 다음 맨 끝에 가셔서 맥스에 대한 함수가 분홍색, 라운드 함수에 대한 작업이 더 필요하시죠. 그래서 맥스에 대한 가로 끝에 가셔서 쉼표, 그 다음 정수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이제는 다시 한번 라운드는 연두빛으로 가로가 닫혀져 있고요. if에 대한 가로가 필요하죠. 맨 끝에다가 다시 한번 가로를 닫아주시면 if에 대한 함수 가로가 닫힐 수가 있겠죠. 엔터 눌러서 아래쪽 수식을 복사하시면 아까 소수 이하 자리가 표시가 되었던 데이터, 그 다음에 1.5는 반올림이 돼서 2라고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예제입니다. 컴퓨터 시험 결과라고 작성이 되어 있고요. 한글 액세스, 파워포인트, 엑셀 중에서 두 과목 이상이 80점 이상이거나 네 과목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경우는 합격,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이라고 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만족하면 돼요. F28세 선택하시고요. equal, if, 만약에요. 조건이 두 개가 있는데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된다. OR이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열고요. 첫 번째는 두 과목 이상이 80점 이상입니까? 라고 값을 비교해 봐야 되기 때문에 count, if, 한글부터 엑셀까지 데이터 B28부터 E28 영역 안에서 큰 따옴표 묶어서 조건이니까요. 큰 따옴표 묶어서 크거나 같다 80이라고 입력하면, 네, 제가 따옴표를 잘못 처리해서 오류가 난 것 같고요. 80 이상 크거나 같은 데이터가 몇 건입니까? 라고 count if 함수는 개수만을 구해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 개수가 몇 건입니까? 뭐 세 건이다, 한 건이다, 뭐 네 건이다 라는 값이 숫자가 나올 거고요. 그 값이 두 과목 이상입니까? 라고 비교해야 됩니다. 크거나 같다, 2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비교할 거고요. 자, 첫 번째 조건에 대한 작업은 끝났어요. count if를 통해서 80점보다 크거나 같은 데이터가 뭐 몇 건이라 나왔는데 그 값이 2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비교를 했고요. 이제는 평균이 80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시면 되는데 함수 평균을 구하는 에버리지가 문제에서 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직접 작성하시면 돼요. 그럼 평균을 구하는 방법은 다 도에서 나누기 4 하시면 되겠죠. 가로 열고요. 한글 점수 77, B28셀 도하기, 그 다음에 C28셀 도하기, 파워포인트 클릭이 안 되네요. 그러면 직접 D28이라고 입력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 E28이라고 입력하시고요. 이 네 개 값을 다 도한 다음에 나누기 4 한 값이 크거나 같습니까? 80이라고 비교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OR 함수에 대한 작업이 끝났어요. 평균을 구해서 그 값이 80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비교합니다. 그렇다면 이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저희는 합격이라고 표시할 거고요.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으면 불합격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고요. if에 대한 가로는 닫아주시고 엔터 누르시면 이 첫 번째 데이터는 80점이 하나밖에 없었네요. 아래쪽 수식을 복사했을 때 이 친구는 두 개가 넘었으니까 얘는 세 개, 얘는 충분히 넘겠네요. 얘는 80점이 두 개인 데이터도 없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비교해 보셔도요. 눈으로 확인하셔도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합격, 불합격이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평균값을 에버리지가 제공이 되어 있다면 나누기 4 작업하지 않고요. 에버리지 함수 선택해서 범위만 넣어서 평균값을 구한 다음 크거나 같다 40이라고 비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계산 작업까지 살펴보셨습니다.